그리고 지금 여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에 아주 특별한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 발달장애 클라리넷 연주단체 드림이들 앙상블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드림이드 앙상블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클라리넷 파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취미로만 활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과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깊은 시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도전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사업이 연주사업인데 비장애인도 연주로 직업으로 삼기가 힘든데 하물며 장애인들이 어떻게 연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편견, 저것이 오래갈 수 있을까? 아마 1년 가기 힘들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분들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렇게 연주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저들의 장애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에 뿌듯한 보람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정말 하기를 잘했다. 비록 장애인의 한계와 무모한 도전이라는 선입견 속에 시작됐지만 어느덧 7년째. 악기들의 대책 없던 소음은 화음이 되고 수백, 수천 번의 연습은 공연이 됐으며 어느 순간 이들은 최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드림이드 앙상블에 있기까지 이들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 스승님이 늘 함께했습니다. 제가 배운 이 클라리넷으로 제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팀에 합류를 해서 좀 이렇게 러닝메이트로 좀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때로는 단원들의 조금 다른 표현 방식 때문에 가끔은 반복되는 시행착오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서로의 믿음으로 키워온 동료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회성이 엄청 향상이 됐어요. 일단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일단 많이 줄었고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친구가 저희와 합주를 하면서 말이 트여가지고 인사를 먼저 건넨다든지 아니면 뭐 근황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사회성의 발전이 있었어요. 드림이드 앙상블만의 특징이 있다는데 뭘까요? 저희 기획팀장님께서 단원들의 이 강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단원들의 강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악보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악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합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완수를 못했을 경우에 제가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죠. 단원들이 무척 분주해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초청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단원들의 연습량은 얼마나 될까요? 뚫려야 연습하고 열려야 연습해요.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긴 한데 그게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년에 80회 이상의 공연을 하면서도 단원들이 지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연주 활동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맛집을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랬군요. 맛있게 잘 먹어야 기운내서 멋진 연주도 할 수 있겠죠.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단원들에게 드림이드 앙상블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저희한테는 뜻깊은 감사고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죠. 지금은 많이 적응돼서 오히려 편하고 그리고 나오기도 편하고 좋아요. 감정이 너무 좋아요. 피아노와 커다란 감정이 너무 좋아요. 소통할 수 있고 음악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김하늘 단원의 집으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 준비 중이세요? 서재현 씨의 드립위드 앙상블 서재현 연습실 출근해요. 특별한 아이, 그래서 더 소중한 내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매 순간을 함께 해온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하늘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딜 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직업이 되니까 그 후에는 되게 안정되고 또 이제 이 계속 회사까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활도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대인관계나 주변 그런 상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고 돌발적인 화를 낸다든가 그런 행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이 됐고 연주 활동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생활에 많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단원들의 앙상블 활동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바람이고요. 예. 자립을 못할 경우는 정말 살아가기 힘들 거거든요. 자폐성 장애는 특히 더 그래요. 이제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독립을 해서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거. 좋다, 그러면 이제 드림이드 앙상블은 그동안 자신들의 음악 연주 실력뿐 아니라 자신감, 믿음, 희망의 하모니로 단원과 학부모들의 마음까지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단단한 꿈 때문은 아닐까요? 열심히 연습해서 1년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가 좀 더 커져가지고 기숙사 형식으로 생활 공간을 마련을 하고 단원들끼리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 또 연주가 있으면 뭉쳐서 또 연주도 다니고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음악을 하면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저희의 그 별명이 발달장애계의 BTS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 예술계의 한류를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고 그 꿈이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 9월 한국 남아공 수교 30주년을 맞아 남아공 초청 순회 공연을 떠나는 드림이드 앙상블. 초청장에는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애인 인식뿐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와 함께 드림위드 앙상블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데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 곡을 완성하던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호하던 장애 인식께서는 좀 딱딱한 그러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살아있는 문화가 곁들여지니까 더 가슴을 울리고 합리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으로 더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이 더 몇 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은 오늘도 남들보다 더디지만 열정과 꾸준함으로 세상의 편견을 다독이며 불편함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도록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 파이팅!